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생현 가곡교실 오늘도 문을 열겠습니다. 이 시간 새로운 가곡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도 시 박영란 작곡 셋강의 사랑 이야기 하는 가곡입니다. 네, 큰 강은 작은 기류의 셋강이 큰 강으로 합류하거나 큰 강에서 셋강으로 나뉘어서 농소로로 흐르기도 합니다. 이 가곡 셋강의 사랑 이야기에서 셋강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63빌딩 앞에서 나뉘어서 여의도 남쪽 둘레를 돌아서 국회 뒤편까지 흘러 다시 셋강으로 합류하는 셋강이기 때문에 여의도가 섬이 된 것입니다. 저는 서울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기다란 셋강 주변이 오밀조밀한 생태 공원이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서 서울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가곡을 들어보시면 아주 즐거운 기분이 들고 아름다운 가곡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셋강의 사랑 이야기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셋강의 사랑 이야기. 사랑의 불씨가 필요하나요? 애기 똥풀 피어나는 날, 셋강 연못으로 와보세요. 올챙이처럼 살랑살랑 꼬리쳐 보세요. 사랑의 불꽃이 필요하나요? 산당화 피어나는 날, 능수버들 아래로 와보세요. 타오르는 여름밤이 짧기만 합니다. 나의 사랑 그대여, 우리 함께 셋강을 걸어요. 사랑이 흐르네, 사랑이 흐르네, 큰 강으로 흐르네. 사랑의 불씨가 필요하나요? 애기 똥풀 피어나는 날, 셋강 연못으로 와보세요. 올챙이처럼 살랑살랑 꼬리쳐 보세요. 사랑의 열매가 필요하나요? 구름꽃 피어나는 날, 복자기 그늘로 와보세요. 갈대꽃 바자우리 펄럭입니다. 나의 사랑 그대여, 우리 함께 셋강을 걸어요. 사랑이 흐르네, 사랑이 흐르네, 큰 강으로 흐르네, 큰 강물이 흐르네. 네, 이런 시입니다. 이 시에서 독특한 꽃 이름, 나무 이름들이 나오는 것이 참그 인상이 깊습니다. 갈대꽃 바자우리 펄럭입니다. 이 바자우리라고 하는 것은 네, 갈대 울타리, 담장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곡의 시의 배경을 들어보시면 참그 이야기가 아름답습니다. 시인이 노량진 고시촌에서 공무원 임용 고시를 준비하려고 전국에서 몰려와서 밤낮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공부만 하는 청년들이 안타까워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인은 또 나라의 기둥인 청년들에게 강바람도 좀 쐬면서 숨을 돌리게 하고 공부의 능률을 높여주고 싶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도록 응원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셋강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시인의 아름답고 선한 뜻이 이 곡에 녹아 있는 줄 몰랐습니다. 참 아름다운 곡인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어떤 이성 간의 사랑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사랑의 불씨와 용기를 충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셋강으로 또 자연 속으로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곡의 피아노 반주가 아주 독특합니다. 산책하면서 즐거운 기분이 들도록 왈츠풍의 그 춤곡의 반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으시면 아주 즐거운 기분이 들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홍순도 시 박영란 작곡
셋강의 사랑이야기 이 가곡을 소프라노 유소영의 목소리로 다 같이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